아, 이거 바로 찰라고. 형준아. 네. 이제 올해부터는 저거 리본을 좀 달든지 좀 깨끗하게 좀 해놔라. 그저 하게 된 거야. 리본 손에서. 뜯어. 이야. 오늘의 미션 남자 지리산을 받아. 나 쓰지 마. 좋았어. 오 이게 힘들어. 해까지 깨끗해진다. 진짜 숨 많이 쉬고 가야지. 지금이 한겨울인데. 아니 나는 평지도 못 뛰는데 그 오르막을 어떻게 뛰지? 그러니까 그 산소호흡기 같은 것도 필요해요? 나만 필요하다고. 최근에 남자의 자격을 보면 틀려진 게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성민이 형이 그게 사라졌어요 요즘에. 노고단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그 이상이라니까 자꾸 나도 멈칫하네. 형 나도 인간이야. 나도 사람이라고. 승부를 뛰는 거야. 그거야 아니면 상 타고 안주하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가 그 이 술도 이제 어른 앞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리산을 가기 전에 세계적인 산악인을 모시고 정신 무장하고 우리가 지리산을 가자.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산악인입니다. 히말라야 14장 오문길 산악인을 모십니다. 아~ 히말라 14장 16자 16자입니까? 네, 8000m 16자 네, 두 개 더 올라갔습니다. 두 봉우리 왜 다 안 들었어? 등반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뭐라 하지 한평생에 있기 되게 힘든 거거든요. 영광스러운 거죠. 이건 대단한 비우스인데. 와, 딱 타이거 우즈랑 라운딩 하시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아, 그거보다 더 높지 않나? 네? 그거보다 더 차원이 높은 거 같아요. 일단 이제 선배장님하고 같이 가면 히말라 16자를 우리가 올라간 거야. 사람이 일하는 애고 지리산에 절을 내 오시면. 히말라야 가시면 꿀뚝꿀뚝. 누가 산을 잘 탈 것 같습니까? 이거 김진이니까. 다 다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제가 하고. 네. 아니, 그런데 위험이죠. 신체 조건이. 신체 조건이요? 신체 조건이요? 아니, 다 잘 가실 것 같아요, 진짜로. 아, 그래요? 네, 다 잘 가실 것 같아요. 짜부러진, 저기 짜부러진 친구는 어떻게? 무리가 무슨 탓이야.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살이 가도 괜찮습니까? 아니, 무리하게 다니지 않고 그런 게 다니시면 좋습니다. 점점 이렇게 안 쓰니까 퇴화가 되는 거죠? 예, 태양이 되고 안 좋아지는 거지.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이렇게 활동하시면 좋아집니다. 예. 눈이 여기서 빠질 때 가능합니까? 아,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니, 공사 안 건드나? 아니, 뭐, 그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리산 중간에 매물이 없습니까? 아, 지리산에 발공 없습니까? 그럼 지리산 휴대폰이 터질 거라고. 장비나 옷을 일단 메이크를 해야 됩니다. 네, 됩니다. 저희가 지리산 가서도 네.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철수할 수 있는 건가? 뭐 지리산 정도는 뭐 기상이 좋건 안 좋건 간에 그냥 가는 겁니다. 가셔야 돼요. 그렇다 한 2박 3일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박 3일이요? 예. 아무리 잘 나가면 워낙 프로도 1박 2일밖에 안 하는데. 2, 3일은 2박 3일 한단 말이야? 야. 2박 3일. 하여튼 뭐 이제 엄지장 보시고 우리가 지리산 종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산을 꼭 정복해야 되지. 정복해야 되지만 좋은 건 아니니까. 정복이라는 것이 아니고 아, 예. 산을 오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아 그래요? 정복은 장 정복이라는 말 그렇죠. 자체는 뭐 좀,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그 종주하는 것 자체가 물론 자기 자신이 뭐 얼마든지 시간을 단축하려면 짧게도 갈 수 있겠지만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산을 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 하면 무조건 천왕봉 생각해요. 예. 천왕봉 가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 그렇죠. 지리산 전체가 예. 다 그냥
예, 그렇죠. 그 산을 예. 느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지리산 자체. 뭐 반야봉이든 노구다이든 뭐 상봉이든 뭐 예. 산을 보고 보고 느끼고. 즐기고 느끼고 그렇죠. 제가 산이 되고 지리산 차차차 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제가 뭐니까 뭐 약 같은 것도 먹고 이렇게 충분한 겨울 잠도 자고 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약 같은 거 드실 필요 없고요. 우선 가까운 근교산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 워밍업 이제 몸을 좀 푸시고 예 그렇죠. 여기 우리 지리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리허설을 해야 되니까 형한테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같이 갈 수가 있나요? 힘들어. 지리산들이 올라가나? 야, 1일 가고 2박 3일 간다고 다녀. 내가 볼때 태국을 못 가겠다. 조심조심, 왜 미끄럽다. 김수원 아저씨도 가잖아. 야, 지리산은 산소호흡기가 터 필요 없지? 아, 저건 싱가포르로 오는 거 아니, 우리 지리산 잘 타면 설마 내년에 히말라야도 한번 가봅시다 이러는 거야?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야, 그거 가보고 싶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야, 그것도 없지. 시발랑 가보고 싶다. 갑자기 살아. 진짜요. 계속 아니 진짜로. 아, 왜 자꾸 일을 무섭다 무섭다. 난 가고 싶었어. 또 히말라야가 보이니까. 자 우리가 일주일 후면 지리산에 갑니다. 지리산에 우리가 가고 싶어서 지리산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산이 우리를 선택해줘야지만이 우리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예 그럼요. 예. 날씨가 안 좋아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할게요. 뭔가를 잘하면서 잘하잖아. 전지심 있게 좀 비워줘. 알았어요. 내가 날씨만 안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아, 파이팅 합시다. 자, 남자장님 모시고 야, 산이 야. 우리를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야. 남자의 전력 지리산으로 갑시다. 100여 년 만에 쏟아지는 폭설에 이틀째 운전쟁이 이뤘습니다. 사흘째 대설경보가 내린 가운데 눈이 허리까지 기록적인 폭설에 도심은 하루 종일 마비됐습니다. 네, 서울 시내에는 지금 이 시각 현재 눈을 뜨고 서 있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 랩스 권영우입니다. 무슨 도와 할까요? 제가 오전에 홈페이지 들어봤을 때는 지리산이 입산 금지 뭐... 지금 현재도 입산 금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입산 금지입니다. 그건 내일도 입산 금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아, 내일도요? 네. 여보세요? 지금 입산 통제 상태인가요? 잠시만요. 네. 지금 입산 통제 구간이 있나요? 아, 지금 입산 통제 구간은 없습니다. 아, 지금 입산 통제 구간은 없습니다. 아, 이제 떠나는구나. 여의도에서 지리산까지. 여의도도 이렇게 추운데. 아, 참. 어우! 어우! 태원이야. 아니, 아직 안 보이는데, 안 올 것 같은데요? 아, 무거워. 이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지, 이 안에? 남자의 자격. 5대 가재 중에 하나야 이제 지리산 가다 그 100년 만에 폭설이 왔어요. 난리가 났잖아. 그리고 내일이 올 겨울 들어 제일 춥대요. 영하 13도. 네. 영하 13도인데 아마 지리산 가면 영하 한 20도까지 떨어진다고. 1박 2일에서도 지리산을 계획했다가 취소시킨 산이 있어요. 1박 2일에도